이런들 오늘은 방지턱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방지턱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폭이 6m 이상일 때, 이럴 때 방지턱의 기준은 높이 10cm, 그리고 넓이는 3.6m가 돼야 돼요. 지금 뭐 대충 맞군요. 그리고 여기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20m 거리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20m 거리에다가 방지턱 주의 표지판을 달아줬어요. 제가 소나타를 타고서 한번 넘어볼게요. 주로 방지턱 같은 경우는 30km 이내로 가야 됩니다. 건너오시면은 아이코 세상에다 차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볼게요. 자, 아직 사지가 멀쩡할 때 제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안전벨트는 안 메고 있습니다. 원래는 메야 돼요. 여기서부터 천천히 보시면은 방지턱을 밟고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범퍼부터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운전자가 앞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꽈당 창문이 깨지고요.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리고 차가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2차 추돌 꽝, 그리고 범퍼가 날아갔어요. 그리고 뒤쪽 트렁크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꽝, 뒤쪽에도 손상이 갔죠. 여기까지. 그렇다면 차량 내부 상황은 어떨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스타트. 여기서 이제 방지턱 밟고 차체가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운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몸이 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팔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굴러요. 지금 머리가 천장에 닿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유리창이 지금 내부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필사적으로 팔에 힘을 주고 있어요. 핸들의 머리를 박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차체가 완전히 전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차들은 방지턱을 어떻게 넘을까요? 제가 실험을 위해서 방지턱을 간단하게 설치해봤어요. 한번 건너볼게요. 천천히 준비하시고 출발. 오, 이런 작은 방지턱은 그냥 문제없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체가 되게 푹신푹신하고 좋아요. 아, 여기는 어떻게 건널지 모르겠는데. 안돼, 화이팅! 아, 아쉽게도 건널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SUV는 어떨까요? 제가 산타페를 타고서 건너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먼저 부스터 밟고 감속 포인트! 오우, 서스가 굉장히 부드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고비 무난하게 넘겼고요. 기스 없었어요. 두 번째 꽝. 아, 여기에서 범퍼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도전 갑니다. 스타트. 과연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무난하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자, 테스트 결과 합격이고요. 이제 시민들에게 이 방지턱을 주겠습니다. 부스터. 뭐였지? 방지턱. 뭐였지? 오, 나름 잘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만 더 악셀을 밟으셔야죠. 너무 천천히 갈 필요 없어요. 아, 걸렸죠? 걸렸죠? 아, 저 뭐야 저거. 아, 보시면 시민차들이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냥 넘어가요. 쾅. 그리고 저쪽도 날아갔죠?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방지턱은 역시나 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언덕길 위에다가 방지턱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테스트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날씨를 겨울로 바꿔볼게요. 제가 K5를 타고서 한번 건너볼게요. 아, 참고로 이 차량은 후룸구동이에요. 진짜 K5가 그런 건 아니지만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잘 올라왔습니다. 어, 잠시만요. 보시면은 지금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좀만 기다렸다 갈게요. 드디어 파란불.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악셀에 발을 떼는 순간 뒤쪽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악셀 조절을 실패하는 순간 뒤차랑 박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출발트. 안돼 안돼 안돼. 아, 긁었죠? 보험 처리합시다. 제가 쭉 한번 다시 가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여기서 방지턱 밟고서 오케이. 오, 나름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뒤쪽으로 점점 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번에는 전륜구동차를 타고서 한번 건너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여기서 나이스 샷! 보시면은 올라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후륜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서 약간 고비예요. 안 돼! 안 돼! 하지만 뒤로 밀리고 말죠. 이번에는 버스를 타고서 한번 건너볼게요. 과연? 먼저 앞에 안돼! 안돼! 이번에는 탱크를 타고서 한번 건너볼게요. 여기쯤에서 빨간불. 잠시만요, 기다리고 있다가 파란불 갑시다. 출발! 아, 안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슈퍼카를 타고서 한번 건너볼게요.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달려올게요. 200km 돌파. 점프 점프. 저기 앞에 이제 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연 건널 수 있을지. 여기서 출발트! 앞범퍼가 순간적으로 박살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컨디션은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